여기 보시면요, 이 위진 남북 주시대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봤지만, 자, 후한 말기 일어난 농민 반란. 여러분들 중에서 뭐, 그 삼국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삼국지 아직 안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나중에 진짜 꼭 읽어봐라. 왜 그런 말이 있어? 삼국지를 안 읽은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말라는 말이 있어. 그리고 삼국지를 솔직히 삼국지가 여러 판 있잖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처럼 곱빼리 때 그걸 뭐두 번, 세번 읽기는 쉽진 않아.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그왜 아이패드용으로도 나와 있고 만화가 있어. 천웨이둥이라고 하는 중국 만화가가 쓴그 만화로 된 삼국지가 있어. 그러니까 퀄리티가 엄청 높아. 알겠지? 그래서 천웨이둥이라고 하는 그 만화 삼국지가 있어. 뭐 그런 걸 봐도 좋아. 근데 어쨌든 간에 삼국지는 동아시아인들에게 정말 교양이지. 뭐 삼국지에서 유래된 고사나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자,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국지의 무대입니다. 자, 황건란이 일어나죠. 자, 그다음 이제 황건란을 계기로 이제 드디어 뭡니까? 자, 소위 영웅시대죠, 영웅시대. 자, 여러분, 영웅시대. 처음에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영웅이 누가 있습니까? 뭐, 동탁, 원소, 원술, 공손찬. 알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곳곳에서 이제 뭡니까? 이 호족들이 이제 이런 영웅들이 할걸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국 정립구도가 되죠. 자, 여러분 어디? 허베이 일대에서는 중원 지역은 누구? 그렇죠. 조조. 이 조조의 아들이었던 조조는 결국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뭡니까? 위공, 위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조조의 아들이었던 조비 때 와서 자, 여러분 나중에 뭡니까? 한왕실의 문을 닫고 자, 여러분, 위나라를 창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여러분, 저기 오늘날의 수천지방이죠? 여기서 뭡니까? 자, 촉나라, 서촉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뭐, 서촉, 다른 말로 촉한이라고 하죠. 한왕실의 후손이었던 유비. 자, 이 유비가 뭡니까? 서촉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금의, 자, 여러분, 강남지방에서 뭐라고? 오나라. 오나라 누굽니까? 선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삼국지의 시대가 한 60년 정도 있습니다.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오빠, 삼국지 우리 끝까지 보다 보면 결국, 자, 여러분 이 중원을 다시 한번 통일하는 건 누굽니까? 사마염이죠. 자, 여러분 사마염은 어디서 등장한 거예요? 사마염의 할아버지가 중요한 인물이죠. 누굽니까? 자, 그렇죠. 사마의 사마중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이게 한말의 청류파 지식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뭡니까? 이 조조, 조비를 도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이게 이, 자, 이 뭐지? 위나라의 권력을 전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마의의 손잡벌 되는 이 사마염 때 와서 결국 뭡니까? 자, 결국 위나라 문을 닫고, 자, 이러면 진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오나라와, 그다음에 촉한을 멸망시키고, 자, 이러면 중원을 통일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이 진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서진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서진의 황제였던 이 무제, 사마염. 이 사마염 사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파랑의 난이라고 하는 이제, 자, 뭡니까? 이게 황실의 내분이 생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말은, 야, 중국에서는 황제 말고 황제 아들들을 다 왕이라 부르잖아. 그 파랑이라고 하는 건 황족들이야? 얘네들이 뭡니까? 황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자기 사병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용병으로 누굴 끌어들입니까? 세외에서 용병으로 누굴 끌어들여? 그렇죠. 이제 5호. 얘네들을 끌어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뭡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자, 이런 뭐라고 중원에 이제, 로양 이 중원에 이제 진입을 해봤더니까 꿈에 그리던 그 중원은 이미 썩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이 과정에서 뭡니까? 어떤 자신들의 어떤 힘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가의 난이라고 했죠. 영가의 난. 흉노일파. 이 흉노일파에 의해서 뭡니까? 이게 진이. 자, 멸망하고 그다음에 로양이 뭡니까? 완전히 불타고 초토화되죠. 이 영가의 난이라고 하는 308년에 있었던 이 영가의 난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죠. 308년에 있었던 이 영가의 난이 사건 때문에 결국 자, 서진은 멸망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진의 잔당들은 자, 여러분 뭡니까? 진의 자, 남은 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강남 지방으로 대규모 집단 이주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건설됩니까? 이게 진을 재건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동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 이 동진의 수도는 어디라고?
자, 중요한 거. 동진의 수도는 어디라고? 건강. 건강은 지금의 어디입니까? 난징이죠. 난징. 그 다음에 근데 오빠. 이 동진은 황제권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그래서 뭡니까? 자, 여러분 잦은 뭡니까? 이게 정권교체가 일어나죠. 자, 이때는 뭡니까? 귀족사회입니다. 귀족들의 파워가 강하고 황제권 약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뒤에 송. 자, 여러분 이 송나라는 나중에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유송이라고 하죠. 유씨왕조의 송나라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제나라. 자, 그 다음 이제 양나라가 있죠. 양나라. 자, 여러분 자, 양나라도 뭡니까? 이게 뭐 황제가 소씨죠. 소씨. 그래서 이제 양나라, 진나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게 뭡니까? 5세기, 6세기에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남조정권이라고 합니다. 남조정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서진이 무너지고 나서 자, 여러분 중원 어떻습니까? 이 5호. 여기서 말하는 5호가 누구죠? 흉노, 선비, 강갈저죠. 이런 5호가 뭡니까? 이 자, 허베 일대의 16개 나라를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자, 뭡니까? 이게 정권을 세워서 자, 한 7, 80년 정도 혼란이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5세기에 이 허베이 지방을 통일한 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부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기. 자,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위가 뭡니까? 똑같은 위가 많아 갖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쪽 위다. 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사부님 물어보겠습니다. 오빠. 자, 여러분 도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요. 자, 여러분 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 개통이 얘네들 어디예요? 그렇죠. 선비. 알겠죠? 자, 근데 선비도 여러 선비가 있습니다. 맞죠? 자, 얘네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을 뭐라 불렀어요? 탁발부라 불렀죠. 탁발부.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탁발부 선비. 탁발 선비라고 보통 부르는 애들이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지금까지 뭡니까? 이 선비의 계통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선비의 계통을 확실히 알려주는 게 발견됐죠. 자, 어디입니까? 이게. 자,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대승 안린 산맥이죠. 자, 여러분, 자, 대승 안린 산맥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교양이야. 자, 여러분, 모든 유목민족을 품은 데는 어디야? 여기가. 여기가 후름베이얼이라고 하죠. 후름베이얼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초원지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다 파생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가봤더니까 가센둥. 자, 여러분 가센둥이라고 알선동이라고 알선동. 자, 뭡니까? 한꺼번에 천여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동굴이 자, 발굴이 됐어요. 자, 이 뭡니까? 이 동굴에 새겨진 글자들을 해석해봤더니까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 부기시대에 자, 여러분 자기들의 조상들이 뭡니까? 발생한 지역이라고 여기다 제사 지내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게 지금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후 무렵, 야, 새로 생긴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이런 거 주로 가르쳐. 그래서 없어 이것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 동굴 속에 이제 있던 이 탁발부가 자, 여러분 뭐라고? 이쪽으로 이제 초원 지역으로 남하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수십 수백 년에 걸쳐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이 허베이에서 세운 나라가 뭐라고? 이게 바로 북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오빠, 북이의 원래 수도는 어디였어요? 자, 북이의 원래 수도는 어디라고 얘기해? 평성. 아까 선생님이 평성의 역할 때 그 다퉁. 자, 대동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북이 왕조의 황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알아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효문제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효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효문제는 한화정책.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중국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여러분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사부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자, 여러분 중원의 소위 센터가 어디라고? 그렇죠. 여기 있는 어디라고? 로양이란 말이에요. 로양. 낙양이란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천도를 하고 천도를 단행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자, 여러분 호풍과 호복을 금지했죠. 알겠습니까? 선비족 말과 선비족 풍습과 선비족 복장을 금지했습니다. 뭘 사용하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한어.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뭡니까? 심지어 자기네 성씨도 바꿨죠. 자, 여러분 탁발 선비하면 탁발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 두 글자 쓰는 건 대부분 누구예요?
이방민족 성씨잖아. 선우. 알겠죠? 남궁. 탁발. 이거 전부 뭡니까? 이 북방계통의 성씨란 말이야. 이걸 아예 성씨를 뭐로 바꿨어? 자, 뭐? 중국식 원씨로 바꿨죠. 알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효문제 한화정책이죠. 로양으로 천도하고 호복과 호풍을 금지시켰다. 자, 여러분 적극적인 어떤 중국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자, 북의 효문제한 뭐라고? 균전제를 실시했다. 균전제라고 하는 토지 분급제도를 실시했다. 이따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북이는, 자, 사부님 잘 얘기 들어봐. 자, 여러분 이 효문제의 한화정책 때문에 자, 이런 뭐라고? 이 북위의 체제는 자, 뭐죠? 호 탁발선비와 그 다음 이제 여러분 한족 알겠죠? 자, 이들이 뭡니까? 융합된 체제라는 거죠. 자, 호한융합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칭하는 말이 학계에서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호한체제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러면 이 호한체제라고 하는 것이 사부님이 이게 뭐 시험,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오는 얘기도 아닌데 이거 왜 합니까? 이 호한체제라고 하는 것이 자, 이 효문제 한화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후대에 유산을 남기죠. 어떤 유산을 남깁니까? 아 이게 칠판이 왜 이렇게 안 지는 거야? 씨. 어떤 유산을 남깁니까? 이런 유산을 남기죠. 알겠죠? 자, 여러분 당나라의 창업 가문, 수나라의 창업 가문, 알겠죠? 자, 그다음 뭡니까? 북주의 창업 가문. 자, 이들을 뭐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이들이 바로 관농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들 창업 세력은 이렇게 자, 이런 뭐라고 혼맥으로 얽혀져 있지만 이들 뭐라는 거야? 순수한 한족이 아니라는 거지. 자, 여러분 선비족과 한족이 뭡니까? 이렇게 융합된 이런 집단이 바로 수나라를 세운 창업 집단, 당나라를 세운 창업 집단, 그 다음에 북주를 세운 창업 집단이라는 것이 학계에서 이걸 설명하는 용어가 관농 집단이에요. 관농 집단 할 때 관농이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지금의 섬서성. 알겠죠? 자, 여러분, 섬서성, 산시성, 그 일대를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쌤이 오늘은 이 얘기까지 할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게 바로 그것의 파생물이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이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나라나 수나라가 순수 한족 정권이 아니라는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한족과 호족이 뒤섞인 혈연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뒤섞인 애들이 이 한나라나 그러니까 뭡니까? 이 수나라나 당나라의 창업 집단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말이? 자, 나중에 뭡니까? 이게 당나라 창업 집단, 당나라의 지배 집단이 바뀌게 되는 것은 측천무 시대의 뭡니까? 대숙청을 겪으면서 이제 바뀐 거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게 아까 사부님이 이야기했던 말하고 자, 여러분 한화정책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자, 오빠 그러니까 좀 이따 뭡니까? 이 북위는 분열을 하게 됩니다. 동위와 서위로 갈라지게 돼. 자, 여러분 똑같은 뭡니까? 이게 위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쓰는 정권이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이건 뭡니까? 저쪽을 동이, 이쪽을 서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동이 쪽은 한족 파워가 더 센데고, 이쪽은 뭐라고? 선비적 파워가 더 센 정권이야. 그래서 이제 이 동이에서 나온 게 북제고, 제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위에서 나온 게 뭐라고? 북주란 말이야. 알겠지? 원래는 주라고 쓰고 이걸 제라고 쓰지만 남쪽에 당시에 제나라가 있었으니까 이걸 북제라고 쓰는 거고, 알겠죠? 이걸 뭡니까? 저 옛날에 주나라와 구별하는 것이 북주라고 쓰는 거지. 오케이 말해?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이 북주의 외척이었던 양견이 자,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기 외손자죠. 자기 외손자였던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북제를 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진을 멸하면서 자, 여러분 중원을 네 번째로 통일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무슨 나라 이게? 수나라죠. 됐습니까?